진짜 맛있다. 진입 레알.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성수동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듣자하니 뭐 제2의 강남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인터넷은 그러던데? 제2의 강남이라고 집값이 진짜 비싸다고 막 저쪽이 막 쥐드래곤하고 산다며. 아무튼 여기가 유명인들도 정말 많이 살고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카페 골목도 많이 가고 식사로도 많이 오는 곳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성수동은 몇 번 와봤지만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저랑 같이 온 친구, 맨날 나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지연이. 그 지연이가 여기에 얼마 살았다고? 2년이나 살았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한테 마이크 좀 넘기려고요. 야, 너가 해라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지연입니다. 연예인들이 사는 곳 있다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우뚝서서 높은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갤러리라 포레라는 곳인데 이쪽에 GD도 살았고요. 이제 이사 갔습니다. 야, 해요. 넌 어디 살았어? 저는 살았어? 저쪽에 있는 빌라촌에서 저 뒤쪽에 있는 건너편 빌라 쪽에서 살았는데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살았다 보니까 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로컬이 안내하는 오늘 성수동 투어 가실까요? 어색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나 여기서 댄스 배웠었거든 옛날에. 어쩌라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야 네. 예쁜 카페들이랑 식당 있는 골목들을 빨리 들어갈 수 있거든. 지금 여기는 빵집인가 봐. 여긴 나 처음 본다. 여기도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 파는 곳이야.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지? 문을 못 여는데 여기? 문을 어떻게 이걸 잡아당기면 될까? 이렇게 약간 촬영 스폿도 많은 것 같아요. 포토 스폿. 첫 번째 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달려드는 거. 왜 저럴까? 지금 내가 여기서 꼭 가야 할 가게들을 몇 군데 찝어줄게. 여기야 바로. 여기 빵의 정석. 여기 엄청 맛있고 지금도 매진이잖아. 여기는 아침에 안 오면은 먹을 수가 없어. 맨날 매진이야.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어? 네가 여기 성수동 오려면 좀 차려입고 오라며. 아, 그리고 나 원래 이러고 다녀. 말도 안 돼. 나 한 패딩밖에 못 받는걸? 집에 패딩만 10개 있나?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서울숲을 만날 수 있답니다. 보니 여기 어딘지 알겠어? 네, 어떻게 알아? 여기 거기잖아. 여기 하트 시그널 주인공이 하는 카페야. 작년에 문 열었어. 그리고 저기 보여? 제스티? 저기가 바로 이용자 선생님께서 말하신 선생님이셔. 맛집 잘하시면 선생님이셔. 그분께서 말하신 새우버거 유명하지. 새우버거 진짜 맛있다는. 맛집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카페 많다 여기. 뭐 최대 카페네. 어디 좀 괜찮은 카페 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한 건데 알아갖고 왔지. 나도 한번 가봤던 곳인데 되게 한국적인 카페가 있어. 아 진짜? 붕어빵 사진으로 엄청 유명해진 곳이야. 붕어빵 사진? 뭐 붕어빵이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붕어빵이 고급져. 한번 날 믿고 가보자고. 주택을 개조한 카페지? 여기 3층 가야 있을 거야 아마. 반전이 기다릴 수 있어. 호랑이랑 서울숲 안에는 뭐 들었어요? 땅콩 캐러멜이 들어있어요. 서울숲은 이렇게 생긴 그 푸딩, 판나코타 푸딩이고요. 딸기, 쑥, 우유 세 가지 맛인데 지금은 솔드아웃.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붕어는 있어요? 붕어는 왼쪽부터 초코, 플레인, 쑥, 비트입니다. 하얀색부터 먹고 마지막에 초코를 먹으면 됩니다 라고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죽여? 죽여. 아니야, 비트가 약간 아까 고 글씨? 뭔가 그거 들어가야 돼?
머리는 거의 박살났어요. 맛있다. 맛있어? 사장님 이거 추천하시던데. 확실히 맛있어? 약간 쌉쓸한 게. 아 그래? 오 진짜 맛있다. 진입 레알. 내가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커피 맛은 솔직히 모르는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내가 좀 고급 입맛이라고. 어, 맛있어 인정. 어, 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 그리고 아, 이제 떡꼬치처럼 혼자 다 먹을 것 같아. 어, 특이하네. 처음 먹었어? 한 번씩 더 먹어볼까? 밥만 먹을게. 양심은 있구나. 조금 있어. 그 향이 양갱 맛인데? 훨씬 낫네. 아, 플레인보다 쓰? 나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도 안 먹어. 딸기 요거트, 초코 요거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초딩 입맛. 아 근데 건강한 건 또 좋아해. 아 진짜? 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한 거 찾게 되더라. 쑥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건강한 맛 나면 기분 좋아. 뭔가 수명 느는 거 같아. 비트가 좀 특이한 거 같아. 비트? 비트는 저기 때가쏙 아니야? 때가쏙 비트? 진짜 수명이 3년 느는 맛이야. 굉장히 건강한 맛인데 이거 좀 약간 우리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 초코를 여기까지 하자. 초코? 이건 맛있겠지. 초콜릿인데? 아 맞지. 그래? 약간 맛있겠네. 마지막에 먹으란 이유가 달달어이 좋네. 달달어이. 여기가 한국적인 카페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도 모던하고 한국적이라고 양갱이라는 전통 간식을 새롭게 풍부하다고 하더라고. 괜찮아. 나는 먹을만하네. 일단 여기 와봤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가 하나같이 다 되게 특별하고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어서인지 되게 약간 집에 들어가는 느낌? 평온한 느낌? 그런 것도 들고 그리고 뭔가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아서 그냥 골목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시간 보내기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건 뭐 찍죠? 다음은 또 성수동에 퓨전한식을 좀 캐주얼하게 푸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맛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